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개기 19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정지와 자격 정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죠. 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죠. 이건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이중 계약서 적으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 정지입니다. 임의적 취소는 상대적 취소죠. 상대적 취소니까 취소 안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업무 정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권자 연결이 잘못된 것입니다. 1번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시장 군수구청장 즉 등록 관청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등록 취소는 중개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는 시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이 하죠. 그래서 시 도지사가 X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등록을 해준 사람이 등록 취소합니다.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등록 관청이 합니다. 자격 취소가 시도지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지정 취소는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시 도지사입니다. 시 도지사가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자격과 관련되는 것은 시 도지사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류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개업공개사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죠.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 X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컴퓨터가 일정 규모,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즉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3번,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입니다. 의뢰인 상호 간. 화면 X,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화면 X가 되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망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겠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7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을 옳게 작재해진 것은 했는데, 기업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디귿에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분실해 가지고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죠. 처음에 자격증은 합격하면 공짜로 줍니다. 돈안 받고. 만약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면 돈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분실해서 재교부 받는 경우 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우리 암기 프린트에 정리를 해놨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내야 되는 것 중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원래 시험을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경우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데, 다만 시험을 위탁한 경우,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지만 자격증을 처음에 합격해서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